안녕하세요. 건담블릭의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MG 소드 임펄스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형과 디테일 부분에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드 임펄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애니메이션보다 더 임팩트 있게 조형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무장이 커진 만큼 이 무장 액션에서 이 손의 고정성이라든지 관절에 약간 무리가 가는 이러한 단점이 조금 부각이 되어 있고요. 소드 임펄스의 또 특별한 특징, 합체기 및 구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허리의 가동 및 이 소체의 고정성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09년 4월, 가격은 4,500엔. 특이사항으로서 두 자루 엑스칼리버 레이저 대함도는 연결이 가능하고 도심 부분에는 신축 기믹을 탑재했습니다. 이 결합한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은 대형 부메랑으로 만들어 소드 실루엣에서 탈착이 가능하고요. 소드 실루엣에는 발사 장면에서 장착하고 있는 이 실루엣 플라이어가 장착되며 전용 스탠드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어 스플렌더를 멀티팩으로 교환하면 MG 스트라이크 누아르나 MG 스트라이크 건담에 부속된 스트라이커 팩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기체 소드 임펄스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소드 임펄스는 모빌 슈트 격투전을 상정한 근접 전용 실루엣인 소드 실루엣을 장비한 형태입니다. 소드 실루엣에 탑재된 추가 장비는 모두 근접 전투용이지만 기체 본체에 빔 라이플을 표준 장비함으로써 중거리 전투에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의 컬러링은 흰색과 빨강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기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이 격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갑의 높은 전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MG 소드 임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펄스 건담의 근접점 형태를 할 수 있는 이 소드 임펄스입니다. 소체 부분은 이전에 발매되었던 MG 포스 임펄스와 동일한 소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 이 소드 임펄스 자체가 그냥 임펄스 건담에서 이제 소드 이 실루엣과 결합을 한 형태이고요. 이미 발매됐던 포스 임펄스는 이제 포스 실루엣에서 사용한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 백팩 부분을 제외한 이 소체 부분은 기존 임펄스 건담과 동일한 소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드 임펄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붉은색과 흰색의 컬러링 전체적으로 이러한 색 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MG만큼 어깨 장갑이라든지 가슴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곳의 색 분할들은 전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릎의 이 작은 노란색 파츠까지 파츠 분할로 색 분할이 다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이 백팩 부분을 살짝 돌려보면은 이 소드 임펄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엑스칼리버 레이저 대함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길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두 자루를 이렇게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메랑을 사용할 수 있고 이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으로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극중에 나왔던 것보다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좀 더 멋있는 이러한 조형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인 기체 부분의 완성도 면에서는 뭐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이러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마킹을 통해서 어깨에는 페이스, 요거 이제 선택으로 붙일 수 있는데 여기는 페이스 마킹을 붙여놨고요. 뭐 소체 곳곳에 많지는 않지만 각종 자프트나 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또 기체명이라든지 여러가지 마킹이나 데칼들이 또 실로 또 추가적으로 부착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프로포션이나 뭐 디테일, 뭐 색분할 면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손에 들고 있던 라이플부터. 자, 포스 임펄스와 동일한 임펄스 건담의 표준 무장이라 할 수 있는 빔 라이플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라이플에는 파츠 분할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특히나 이러한 심플한 디자인에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부분을 파츠 분할로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조준경 부분도 이런 식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브 그립이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튀어나온 돌기를 이용을 해서 임펄스의 뒷부분에 디스커트에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끼워서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믹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플한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는 빔 라이플 살펴봤고요. 다음은 실드. 네, 이쪽도 이제 임펄스 건담의 기본 무장으로서 부속이 되어 있는 실드입니다. 당연히 이제 포스 임펄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색상이 이제 빨간색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이스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 포스 임펄스에서만 사용하던 실드 전개 기믹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드 임펄스는 이 실드 전개 기믹을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조인트를 통해서 팔뚝에 장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팔뚝 뒤에 끼울 수도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 파츠가 하나가 없지만 손잡이 연결 파츠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팔뚝에 끼워서 손에 장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드 부속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소드 실루엣에 있는 각종 무장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칼리버 레이저 대함도 일단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기본적으로도 소체의 길이를 아득히 초과하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길이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신축 기믹이 있어서 길이가 한층 더 길어집니다. 소체의 길이를 아예 그냥 뛰어넘는 수준의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늘어난 이 신축 기믹을 해준 다음에는 부속이 되어 있는 이 별도의 빔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빔 파츠를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극중에서 이 엑스칼리버 대함도 갖다가 프리덤의 배를 관통했던 것에서 이 설정 충돌이 있었던 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도 빔이 나온다 라는 설정을 추가인 것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꼽을 수 있는 빔 파츠가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빔이 전개되어 있는 엑스칼리버 레이저 대함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레이저 대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자루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잡이 뒷부분에는 자 이러한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 부분과 파인 홈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시키는 것으로 끼워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안 그래도 긴 무장에 이렇게 두 자루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무장 액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바닥에 놓아보면은 대충 어떻게 느껴지실지 대충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뒤에 저 뒤에다 깔아놨더라도 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레이저 대함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뒤에 소드 실루엣 뒷부분에 있는 원래는 이제 이 끝부분만 떼서 사용하는 이제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데 아예 이 뒷부분 자체를 떼서 대형 부메랑으로 쓸 수 있게 추가적으로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부메랑이 있고 그냥 이 끝부분만 떼서 별도의 빔 파츠를 끼워주는 것으로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빔 병기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빔 사벨 액션 비슷하게 휙 따라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식의 무장들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지금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었군요. 임펄스 건담의 또 기본 무장 중에 하나인 폴딩 나이프.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진짜 접붙고 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색분할은 되어 있지가 않지만 조형만큼은 꽤 충실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폴딩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드 때와 스트라이크 때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 측면 사이드 스커트 안쪽에 넣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펄스 기본 무장들과 소드 실루엣의 여러 가지 무장들까지 해서 다양한 이러한 무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일단 MG2인데다가 가변기체라 해야 될까요? 분리 합체 기믹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좀 독특한 기믹들이 있는 관계로 가동률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살펴보면은 우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플라이어 이 거기에 사용되는 기믹이 적용이 되면서 뭐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깨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이 가능한 이러한 독특한 어깨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MG답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이러한 팔뚝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을 할 수가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지만 실상 돌아가는 각도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허리 뒤쪽 부분이 막 이런 쪽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이 허리 가동이 자유로운 기체들에 비하면은 좀 부족한 허리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폭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리 관절의 가동폭 자체는 상당히 잘 올라가는 편이지만 네, 스커트에 좀 제약이 있어서 완전히 벌리기가 좀 힘든 이러한 구조. 그래도 기본적인 가동률은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무릎. 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중으로 접혀지면서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이러한 무릎 가동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 레그 플라이어 변형 기믹이 다리 쪽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리 관절이 조금 이상하게 접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 가동폭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이러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이나 뒤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발을 내리는 이러한 가동이 좀 유난히 잘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레그 플라이어 기믹이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특이한 가동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드 임펄스의 각종 가동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징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속품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각종 이펙트 파츠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이어서 볼 특징 기믹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도대체 이 작은 파츠들은 다 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체스트 플라이어 그리고 코어 스플렌더 그리고 레그 플라이어 이렇게 3등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합체를 해서 보비슈트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믹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 각각 분리되어 있는 체스트, 코어 스플렌더, 레그 플라이어 이 세 가지 부분에 각각 해당되는 이 랜딩 기어 파츠들이 다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파츠들이지만 다 이렇게 충실하게 부속이 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도 각각의 착륙 모습들을 재현할 수가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작은 파츠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자 각각 분리되어 있는 애들을 또 전시를 해야겠죠. 당연히 전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들도 각각 또 부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조인트들도 부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인물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펄스 건담 자체를 초기에는 시나스카가 사용을 했지만 나중에 루나마리아가 타게 되죠. 그것 때문에 데카일에서도 이 탑승자 이름을 시나스카로 만들 것이냐 루나마리아로 만들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있는 피규어 자체도 시나스카 피규어와 루나마리아 피규어가 각각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속품들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마쳤고요. 그럼 이제 특징 기믹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특징 기믹이라고 한다면 분리 합체 기믹은 있을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한 가지 특이한 기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보통 이 코어 스플렌더가 합체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요. 코어 스플렌더를 제거하고
자, 코어스플렌더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뭐 이 남 코어스플렌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쪽에 조인트끼리 기어를 해서 뭐 이렇게 끼워줄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 코어스플렌더를 제거한 부분에 소드 실루엣, 이 실루엣 시스템 말고 비슷한 시스템의 스트라이커 팩을 활용할 수가 있는 어댑터용 파츠가 하나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어댑터용 파츠를 네, 장착을 해서 이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네, 등 부분이 왠지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나는 네, 이러한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각종 다양한 이 스트라이커 팩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네, 다른 스트라이커 팩도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이제 각각 분리되는 형상들, 각각 분리 상태를 좀 판단해서 보도록 하죠. 네, 코어 블록이라 할 수 있다. 네, 코어 네, 스플렌더는 접혀 있는 것을 그대로 기수 부분까지 일체적으로 펼쳐 주시고요. 날개를 전개시켜 줍니다. 네, 여기에 접혀 있는 작은 날개까지 완전히 전개를 해 주시고, 네, 부속품 중에 이제 미사일이 있어요. 네, 맨날 이 코어 스플렌더가 합체할 때마다 그 떨어뜨리고 가는 네, 작은 미사일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끼워 주시면 네, 이렇게 코어 스플렌더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어 스플렌더 간단하게 제작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체스트 플라이어. 네, 상반신 부분을 활용한 체스트 플라이어인데 어깨를 빼주시고 팔을 올려주시고 팔 전체를 위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전에 아 요것도 해줘야 되는군요. 앞부분 요 코어 블록 부분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여주는 형태. 팔을 옆으로 내려주시고 반대쪽 팔도 구부리고 팔을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요 팔을 앞쪽으로 어깨를 올리는 아까 그 기믹을 이용해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아 드디어 나왔다. 이 임펄스 체스트 플라이의 비굴한 포즈. 앞부분에는 라이플을 추가적으로 장비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팔 하단부에는 실드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상반신이 움크려서 라이프를 들고 있는 이러한 네, 포즈로 네, 되는 네, 체스트 플라이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어깨 움츠리고 총구 들고 있는 약간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으실 때 손도 살짝 구부려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레그 플라이어. 네, 남아있는 이 레그 플라이어 하반신 부분에서 다리를 이 무릎 부분을 그대로 올려주신 다음 이 안쪽 기믹을 이용을 해서 다리를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이 무릎 관절 부분에 가동 기믹이 있어서 네, 무릎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이게 파츠가 막 불안정하고 막 그런데 예, 이렇게 전기가 되면서 키워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 발 완전히 굽혀주시고요.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네, 다리를 굽혀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발꿈치를 내려주는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예, 레그 플라이어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체스트 플라이어, 코어 스플렌더, 레그 플라이어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 합체를 시켜서 이제 다시 임펄스 건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체 임펄스 건담은 이러한 식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소드 실루엣 부분은 이제 백팩
이 상태에서 또 변형을 또 시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드가 되게 긴 관계로 일단 화면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드를 제거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영상 진행이 상당히 좀 거슬리네요. 이 부분은 슬라이드 시켜서 당겨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메랑 부분은 다시 방향에 맞게 회전을 시켜주시고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드 부분들은 이제 방향성을 돌려서 이 소드를 수납할 수 있게 방향을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실루엣 플라이어가 또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이 체스트 플라이어, 이 소드 실루엣 뒷부분과 이 실루엣을 운송하는 이 앞부분까지도 이렇게 충실하게 부속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완전한 플라이어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루엣 앞부분, 이 부분에 요 부분을 당겨줍니다. 이 나와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이 안쪽에 끼워서 걸어주시는 부분으로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자, 이러한 형태로 뭐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소드 실루엣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뭐 상당히 이제 길이가 깁니다. 아무리 봐도 뒤쪽에 이 소드 부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길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코어 스플렌더가 보이지 않는군요. 자, 이렇게 코어 스플렌더, 체스트, 레그 플라이어, 여기에 소드 실루엣 플라이어까지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순서를 역순으로 해서 하나하나 합체시켜 주시면 뭐 애니메이션 장면을 생각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됩니다.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맞춰서 합체 진행을 해 주시면은 임펄스 건담과 이제 소드 임펄스 건담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이것도 파츠가 지금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소드 실루엣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런너의 Q18번 번호가 하필 또 이래 18번의 파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얘네들은 각각 랜딩 기어를 통해서 착륙 장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Q 파츠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얼려둘 수 있는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얘를 전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 파츠를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대표 기믹이라 할 수 있는 분리 제 기믹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분리 합체 기믹 때문에 합체하실 경우에 특히 이 소체 임펄스를 만들고 이 소드 실루엣을 끼우실 때 이 등의 실루엣을 결합을 하면서 힘을 주게 될 경우에 가끔 높은 확률로 상반신 부분, 이 체스트와 이 코어 스플렌더 부분과 이 레그 플라이어 부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면서 흔히 겪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결합을 하실 때 이거 분리될 수 있다는 점 그거 좀 잘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소드 임펄스 매뉴얼이고요. 안쪽에 살펴보면은 이제 뭐 파이톤에서 각종 장면들이 뭐 여러 가지 장면들, 이쪽 이제 기믹 설명이 좀 메인으로 되어 있네요. 컬러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되는데, 뭐 딱히 참고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소드 임펄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엑스칼리버 레이저 대함들을 이용한 액션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저 대함도는 두 자루를 다 일단 분리를 해서 준비를 시켜두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갖다 놨고요. 파레도 쉐이드를 하나 장착을 시켜주시고, 이 대표적인 포즈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포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용자검법 그 초기에 나왔던 그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포즈들도 상당히 멋지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포즈를 찍으실 경우 잡고 싶으실 때 여유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무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 스페이스를 혼자 드셔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속된 손도 중에 고정손이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액션을 취하실 때는 반드시 고정손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동손을 쓴다고 해서 액션을 못 취하느냐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길이가 길이인 만큼 이 고정성 면에서 아무래도 이 고정손을 쓰는 쪽이 확실히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무장 액션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장 용손은 이 고정손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길어갖고 지금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제품의 또 다른 이제 문제점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 이게 길이가 길고 크기가 크고 멋있고 좋습니다. 다만 이게 프라모델이 버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로 큰 녀석이라 자 원래는 이게 들어서 이게 딱 해주고 싶은데 못 버티네요. 못 버텨 이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포즈는 이게 아닌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 잘. 예, 여러분 이렇게 예, 이 엑스칼리버 대함도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무기입니다. 자, 아 부담스럽다. 자, 이렇게 엑스칼리버 두 자루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제 팔을 좀 들고 이렇게 찍고 싶은데. 엑스칼리버가 두 자루 가셔야 되니까 이게 무거워서 지금 저희 소체가 제대로 버티지를 못하네요. 네, 자산 체크로 이렇게 액션 포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아 참 머나먼 여정이네요. 이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참 불편한 조사가 좀 많네요. 얘네들 특히 극중 첫 등장 및 이 거대한 대검 액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소드 임펄스입니다. 소드 임펄스의 특징적인 색감 여기에 외부 장갑의 몰드 등 디테일 요소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동률 또한 여러가지 가벼운 합체 기믹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나름 준수한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합체 기믹 구현도 잘 되어 있지만 대신 이 기믹 때문인지 이 특히나 상하체 부분 연결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약합니다. 잘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 하반신이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점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볼륨감이 커진 느낌이고요. 이렇게 두 자루를 연결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면서 전시 공간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덕택의 그 역량으로 훨씬 멋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프라모델이 지탱하기에는 조금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무장이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고정성인과 이 가동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허리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렇게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